박호진 선수의 100경기 출장을 기념하면서 사진 촬영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커서 훌륭한 축구선수 될래요. 어휴, 박 감독 오늘 서류 하겠네. 형님 물렁물렁 안 합니다. 자, 주심의 휘슬설이라 오늘의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꼭 잡아야 돼요. 자, 먼저 제주유나이티드 공격인데 여기서 소림 축구를 보여줍니다. 북경성이나 볼 수 있는 소림 축구. 어쨌든 제주유나이티드 바짝 긴장하세요. 자, 우리의 실화손이 허재원인데요. 기둥기둥 박기둥 헤딩으로 왔다. 조금 벗어나 버렸네요. 키가 일단은 190이 넘어서 그런가 고공 뭐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리안 에어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뒤 이게 살짝 벗어나 버렸네요.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골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골키퍼를 향해야 골이 들어가는 거죠. 아들아 환장 왔다. 오늘 정신 바짝 좀 차려라. 허둥지둥 박기동인데요. 여기서 제주나이티 선수가 이 패스까지 해줬고 우리의 이승기 슛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승기 2011년 K리그 신인왕 후보 닿네요. 장독동에서 아이 스타 나부르 닦게요. 아야 나는 축구 선수다. 아따 허벌나게 잘해버렸네요. 아따 요거는 말이죠 기리그리 역사에 남아야 된다고요. 이상가족 상봉보다도 감동적인 순간 허벌나게 잘하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한방에 보내버립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수박이 한라봉보다 큰거 아시죠? 어휴 이분들의 이야기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승기 선수 당신은 광주의 저격수로 인정합니다. 실화손이 허정원의 공격인데요. 여기서 꽈당땅땅땅땅 아유 교통사고 나버렸네요. 아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전체 2주로 나오었는데 그냥 경기를 진행시켜보네요. 어휴 그냥 2교시 그냥 해보려고. 어휴 이게 충돌이 일어났는데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예? 산토스 선수와 유정현 선수의 충돌이었는데 오토바이와 트럭의 충돌이었어요. 거의 뭐 인사사고 수준이었는데요. 오메 산토스 선수가 산토끼가 돼버렸네요. 광주의 드록바 광주의 인격정 유정현 선수한테 걸리면 끝나버려요. 맨땅에 헤딩한 거나 다름없어요. 물렁물렁 하나가는 끝나봅니다. 기분 좋은 코너킥인데요. 헤딩 허재원 들어갑니다. 시즌 첫 골 2대0 스코어를 만들어 보내요. 우리 허재원이요. 멋진 로비누 세레바디. 어따 오늘 인터뷰 준비할 쓰겄네. 아이 그런데 기름을 안 발랐어 오늘. 아유 우리 그 허재원 선수가 복덩이네요. 복덩이 헤딩 능력 하나만큼 이 높이뛰기 하나만큼은 대구 육상 선수권 대회 나가도 되겠어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내가 제1. 아유 이 정도 분위기면 6강 가능하겠는데요 이거. 승기야 너가 신인양 형. 그래야 나도 신인양 후보감이자 내가 제일 잘나가. 자 이어지는 제주의 공격인데요. 잘 막아주는 박호진. 이번에 제주 유나이티드 공격인데요. 크로스 띄운거 헤딩으로 하지만 박호진 선방입니다. 아따 허벌나게 잘 막아보네요. 이럴 때 나오는 거래. 네가 제일 잘 막아. 아따 그러니까 아유 제가 좀 머리가 끝에찍을 해요. 이거 힘드네요. 호진 형님 어떻게 해봐. 아주 죽겠어. 죽을 맛이야 진짜. 자 이어지는 공격인데요. 제주 유나이티드 원매 이게 들어가고 마버렸네요. 하지만 너무나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광주는 말이죠 이 상대방의 예우자 한 골을 넣을 중국 같은 게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신생팀의 그 A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선수 바로 이 선수 주앙 파울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주앙 파울로 화이팅. 꼬안 골 넣어주세요. 어휴 자기야 오늘 골 넣으면 김치봉 군밥이요. 자 이어지는 제주 유나이티드 공격인데 왠지 불안하니까 헤딩 뭐다 이게 들어가고 말아버렸네요. 노익장을 과시하는 김은중 선수인데요.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웬 잔물을 끼얹는 동점골입니까 이거. 아유 정말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골이에요. 요거 김성민 선수의 공격인데요. 여기서 파울로 바로 중앙발로 왼발 슛. 아따 눈곱 깨끼 마냥 이게 살짝 벗어나 버렸네요. 하지만 느낌 좋게 끝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시죠. 자 중앙 파울로입니다. 골키퍼 1대1 상황 여기서 한번 제껴보고 슛. 아따 걸려버렸어요. 다시 한번 돌아서 슛까지 웠다. 이게 다시 한번 걸려버리네요. 왔다 환장하고 발짝 뛰어보고 있어요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정 제주 유나이티드와 경기 2대2로 무승부를 비기고 말았네요. 열심히 잘했는데 말이요. 어휴 주앙 파울로 선수 너무나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경기 꼭 이기면 되잖아요. 자 CNB 빅골 매거진 다음 시간에 승리하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땡큐.